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의 빅마우스입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긴 어려울 전망인데요.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악플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구조 변화, 법률 제도 개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민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플 많기론 다이마 추정을 보라는 엔비입니다. 저 엔돌핀 할 때 엔, 엔조이, 그리고 엔지 엔지 그거 아니야? 엔지 할 때 엔, 엔비. 다들 아시죠? 지금 댓글 때문에 막 난립니다. 칼보다 혀가 막 더 무섭다 했는데 우리는 총보다 댓글이 더 무섭다.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욕하고 밉다고 혐오하고 막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 않겠는가? 나는 요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말 듣잖아요. 마 좀 그래. 내가 알고 싶어 한 적도 없는데 남의 사생활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채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알 권리가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 냈어. 뭐 다시 달리든 게시판 구조를 바꾸든 인식 교육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 아닌 거 아시죠?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서 곰팡이와 함께 버섯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진주시에 지은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입주한 지 4개월 만인 올해 3월 안방 욕실 좌우 양쪽 문틀 아랫부분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는데요. 더욱 당황한 건 시커멓게 변한 문틀을 뜯어보니 내부에 5에서 6cm 크기의 버섯이 자랐다는 겁니다. 버섯 동호회에 가입해 알아보니 나무 문틀의 부분 수리만 하면 버섯 포자가 기후 조건에 맞춰 다시 퍼지고 또 자란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는데요. 이 사실을 건설사 측에 알리고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건설사 측은 부실 시공은 없었다며 오히려 입주자의 생활 습관을 탓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아파트 욕실 문틈에 버섯이 자란다. 이거 아파트 하자 중에 매우 신선한 하자입니다. 이 버섯을 없애고 싶은데 없애면 또 생기고 없애면 또 생기고 그 8번이나 그러니까 버섯 동호회까지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 아파트 이름이 혹시 스머프 아파트 아닙니까? 기왕 그렇게 된 거 버섯들을 잘 키우셔서 건설사에 보내세요. 자, 니네가 만들어준 데서 이런 건 한다! 참,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자율자동차니 AI니 나오면 뭐합니까? 집에서 버섯이 자라요. 윗집, 옆집 소리 다 들려서 위아더월드 생활하는데 그런 집이 또 좀 비쌉니까? 평생 일해서 번 돈 갖다 주는데 뭐가 이래? 안녕. 다람쥐과 포유류인 마멋이 자신의 뒤에 있던 여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찍은 사진가가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사진가인 융칭바오가 올해 봄 중국 치렌산맥의 눈 덮인 경사면에서 찍은 건데요. 심사위원은 융칭바오의 사진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이 매력적인 사진은 자연의 궁극적인 도전인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의 페르소나 송강호입니다. 뒤에 여우를 보고 깜놀하는 마모 사진이다. 아직 저는 이 사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알 것 같다 이 말이야. 화장실에 손 씻으면서 부장님 욕하는데 그 뒤에서 문 열고 쓱 부장님이 나올 때 당신 표정 어?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어? 그 보고 계시네 이거? 아니면 그 술 마시고 필름 끊긴 채 그의 영수증 다음날 응? 영수증 다음날이 딱 발견했을 때 그 얼굴. 저 같은 경우는 부인님이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금살금 막 이 불 꺼진 거실을 딱 들어가는데 말이야.
갑자기 부인님이 불을 확 켜버릴때 뭐야 이게 화들짝 놀랐는데 눈동자 그만 있어봐라 마마 그걸 찍었으면 나 상 받았을 거야 응? 그 예전에 나들이 그 욕돈 주면 잘도 입을 맞춰주고 그러더니 말이야 이마 아 이 자식 임마 이게 어 요즘은 엄마 편만 들어요 어 참나 아들아 너 혹시 뭐 아버지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 어 야 아들 넌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응